안녕하세요, 드로잉재입니다. 집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유화는 아무래도 냄새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휘발성이 강한 테레핀 유화고 붓세척액에서 나는 강한 냄새가 알러지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그동안 집에서 유화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화를 그리고 싶다는 갈망이 늘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성 유화 물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자극적인 냄새 없이 유화를 그릴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중간에 유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될 세 가지 중요 포인트를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수성 유화물감 사용 영상을 제작해보려고 홀베인에 협찬 문의를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수성 유화물감과 붓, 나이프, 전용 오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용할 물감은 홀베인 수성 유화물감인 듀오 아쿠아 오일입니다. 본토 발음으로 홀베인 워터 솔루블 오일 칼라, 발음 좋죠? 수용성 유화물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색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물감 사용법과 폐기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화물감 찌꺼기를 그냥 막 버렸는데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서 버릴 때도 잘 버려야 됩니다. 봉지에 신문지 같은 종이를 넣고 유화물감 찌꺼기를 부어서 버려야 됩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일본어가 좀 되니 아카진키, 스메끼리, 와루바시, 시다바리, 소데나시, 마라카노, 와이라노, 여기서 아는 단어 3개 이상이시면 연령대가 좀 되신다. 수성 유화물감 종류와 색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퀵드라이징입니다. 유화물감을 빠르게 건조할 때 사용합니다. 국내 판매용은 아닙니다. 대용량 화이트입니다. 이것도 아직 국내에 판매되지는 않지만 특별히 보내주셨습니다. 기본 유화붓입니다. 홀베인 유화붓은 적당히 힘이 있으면서도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전용 오일 세 종류도 보내주셨습니다. 수성 유화물감이지만 전용 오일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유화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기본 나이프 두 종류입니다. 나이프가 좀 큽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작은 이 정도 크기 나이프를 선호합니다. 예전에는 저렴한 나이프를 사서 세면바닥에 갈아가지고 필요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좋은 거니까 그냥 써야겠습니다. 앙증맞은 물감 모양 악세사리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딸 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유화 물감 안 써본 지 몇 년 돼서 쫄아가지고 일단 아주 조금씩만 짰습니다. 쪼잔하죠? 물감을 조금씩 짜는 건 아크릴화 그리면서 생긴 습관입니다. 아크릴 물감은 많이 짜놓으면 금방 굳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조금씩 짜서 쓰다 보니까 이런 쪼잔한 습관이 비겁한 변명입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냄새가 나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무엇보다 물로 세척하고 희석하고 다 되니까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테레핀이나 붓세척 기름 냄새에 비하면 냄새가 거의 없고 청정합니다. 물에도 깔끔하게 잘 씻겨서 정말 편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는 물감 냄새가 좀 난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수채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보다 미세하게 냄새가 더 나는 정도입니다. 창문 닫고 그림 그릴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중간에 한 번씩 환기는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화 물감을 냄새 걱정 없이 집에서 마음껏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성 유화 물감은 충분히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제가 유화로 미대 입시를 치른 데다가 20, 30대 내내 유화 작업만 해서 유화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알러지만 아니면 테레핀 냄새도 정말 좋아합니다. 유화를 너무너무 그리고 싶었지만 집에서는 애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유화 작업을 못했는데 수성 유화 물감을 접해보니까 정말 감동의 물결입니다. 눈물이 난다. 눈 위쪽은 눈꺼풀의 그림자 때문에 어두워지게 그립니다. 유화 물감은 많은 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양한 색이 있으면 색상을 직접 조합해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 색만으로 혼색을 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유화의 큰 장점입니다. 붓자국을 없애고 싶을 때는 물감이 마르기 전에 펜붓을 사용해서 펴 발라주면 붓자국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 테두리는 흰자와 선명하게 구분지어서 그리지 말고 푸른색으로 그라데이션해서 눈동자 테두리와 흰자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그려줍니다. 눈 흰자는 이름과 달리 흰색이 아닙니다. 눈 흰자의 밝은 부분은 흰색으로 하고 어두운 부분은 회색으로 이런 식으로 무채색 위주로 그리면 사실적인 흰자 느낌을 절대 낼 수 없습니다. 푸른색과 피부색에 사용한 색을 흰색을 섞어서
밝게 만들어서 눈 흰자를 그려주면 사실적인 흰자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속눈썹을 그릴 때 처음부터 라인을 모두 그리면 좋겠지만 물감이 덜 말랐거나 깔끔한 라인을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먼저 속눈썹 뿌리 부분을 그린 다음에 얇은 선을 사용해서 속눈썹 바깥쪽 끝부분을 그려주면 길고 깔끔한 속눈썹을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피부색은 네 가지 색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갈색 이 네 가지 색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흰색으로 밝기 조절을 하면 피부색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색 만드는 방법은 위쪽 카드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세요. 유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붓을 색 계열 종류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채화나 아크릴화를 그릴 때는 한두 가지 종류뿐만으로 씻어가면서 그려도 되지만 유화는 색상별로 붓의 종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눈 그림을 예로 들면 눈동자를 그리는 블랙에 가까운 색을 주로 사용하는 붓, 피부톤을 그리는 데 주로 사용하는 붓, 눈 흰자를 그리는 데 사용하는 붓 이런 식으로 붓을 색상별로 나눠서 사용하면 붓에 남아있는 물감을 활용해서 좀 더 변화있는 색을 만들 수도 있고 붓을 자주 빨아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화붓은 다른 붓에 비해 뻣뻣한 편이라서 너무 자주 빨면 붓이 빨리 망가집니다. 그리고 혼색해서 만들어 놓은 색을 다른 색과 막 섞어서 없애버리지 않고 혼색해서 만든 색 그대로 남겨두고 활용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두 번째, 초보자의 경우 물감을 두껍게 칠할 건지 얇게 칠할 건지 미리 정해두고 작품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그림 안에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두껍게 칠한 부분도 있고 얇게 칠하는 부분도 있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초보자의 경우 이런 식으로 그림을 혼용해서 진행할 경우 두께감에서 오는 굴곡과 표면 질감 차이가 생기고 붓자국도 산만해져서 그림이 미숙하고 조잡해 보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조화도 깨지기 쉽습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물감을 바르는 두께에서 오는 기법 차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두껍게 칠할 건지 얇게 칠할 건지 미리 정하고 작품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화는 물감이 마른 정도에 따라 표현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르기를 체크해가면서 그리면 좋습니다. 유화 물감은 한번 마르면 다시 녹일 수 없기 때문에 캔버스에 그린 그림의 물감 건조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법을 사용해서 그린다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유화 기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아크릴화 기법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크릴화 기법하고 유화 기법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림에 손을 댔을 때 물감이 덕지덕지 묻어날 정도의 거의 마르지 않은 상태일 때는 그림 만지고 코업이면 안 됩니다.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라데이션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경계를 부드럽게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할 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립니다. 물감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붓질을 하면 밑색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캔버스 위에서 물감이 혼색이 돼서 파레트에서 만든 색 외에 독특한 색감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캔버스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법으로 유화를 그리면 같은 사람이 그려도 절대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밑색이 올라오는 걸 방지하고 그림을 빠르게 완성하고 싶을 때는 임파스토 기법을 사용합니다. 물감을 두껍게 덕지덕지 발라가면서 그리는 겁니다. 그림이 꾸덕꾸덕하게 반건조된 상태일 때는 덧치라는 물감이 잘 고착되고 그림을 진행해 나가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림을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점성이 있으면서 물감이 손에 거의 묻지 않거나 아주 조금 묻어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그려도 물감이 잘 발라지고 착색도 잘 되기 때문에 그림 진도가 빨라집니다. 밑색이 거의 올라오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마르지 않아서 약간의 캔버스 위에서의 혼색도 가능합니다. 반건조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유화 특유의 깊이 있고 묵직한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의 중간 단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유화 물감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캔버스 위에서 밑색과 혼색해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감이 완전히 마르고 나면 글레이징 기법이나 바림 기법을 사용해서 색을 펴 바르듯이 그려주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림의 마무리 단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 단계에서도 그림을 완전히 말려서 글레이징이나 바림 기법을 사용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두껍게 덧칠해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용성 유화 물감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화를 잘 그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눈을 그리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